안동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가 안동시 당북동에 문을 열었습니다. 남녀 발달장애인 각각 4명이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긴급돌봄센터는 보호자의 입원, 경조사 등 긴급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연간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안동시는 이번 센터 개소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고 특히 미처 예상하지 못한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.